2020학년도 20특강 영어 4강 요지 주제, 요지 주장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이 있었어요. 거기 일단 밑줄 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You must. must는 의무를 나타내니까 글쓴이의 주장의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attention to 요 부분에서 특히나 how your brain works와 그 다음에 experiment New techniques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작동 방식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됐는데요. 얘는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별표를 치고 해석을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y taking a conscious interest니까요, 의식적인 흥미를 가짐으로써 in your brain 당신 뇌에 그다음에 How it works니까 그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또 병렬구조죠. 그래서 by consciously 의식적으로 trying to 노력 trying some of the techniques 기술들을 노력해봄으로써 시도해봄으로써 that follow 그 다음 따라오는 한마디로 뇌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봄으로써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도 거의 답이 있었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you can acquire 당신은 습득할 수가 있대요. A variety of useful mental skills 그러니까 다양한 유용한 정신적 기술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뇌가 작동하는 과정을 알아서 새로운 기술을 뇌에다가 적용시켜 보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막연히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So, it isn't really very difficult.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but. 그럼, 뇌 연습이 쉽다, 어렵다. 않지만 하면서 but을 걸었어요. 결국, 어렵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 얘기도. So, it won't happen. 발생하지 않을 거래요. By accident.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진 않는다. 어떻게 해라? 노력해라. 연습해라. 그 얘기인 거죠. The prevalence of negative thinking, 부정적인 생각의 만연, 그다음에 fuzzy and illogical thinking이니까요, 조금 애매하고도 비이성적인, 비이론적인 사고의 만연함과, 그다음에 and rigid thinking이니까 여기 negative thinking과 rigid thinking의 만연함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굳은 생각이죠, 우리 사회에서의 굳은 생각의 만연함이, 즉 판에 박힌 생각, 사고방식이 proves, 입증하는 거죠. The fact, 사실을 나타내는 건데 동격대시 걸렸습니다. 그 사실 요소라는 것은 These are higher level thinking skills니까요.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들은 do not come naturally,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너무나도 판에 박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아니 왜 이렇게 우둔하게, 아둔하게 생각해? 이렇게 그 높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연습을 한 사람들에게는. So, a cross-section of our society. 우리 사회의 반면도는,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한 번씩은 나오더라. 이거 없애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 이게 또 추가적으로 지금 메모리 값이 잘못됐다고 뜨더라고. 그것도 선생님이 고쳐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컴퓨터를 바꿔야 될것 같아. 한번 미뤘던 거야, 게다가 선생님. 이게 예전에 이상해졌어가지고 미뤘었던 건데, 지금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선생님이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잘 보시면 사회의 반면도는 즉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represent 보여주고 있대요. The average level of thinking skill이니까요. 평균적인 사고의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별로 좋지 못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걸렸죠. The level 수준인데 어떤 수준이냐면요. One might expect 한 사람이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죠. Over large number of people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도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군데요? Have never thought,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Very much, 그렇게 많이 about thinking, 사고란 무엇인가, 즉, 논리적인, 현명한 사고방식이란 무엇인가를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기대를 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 사회는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적어도 이제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얻은 부분이 있어서 뭐 현욱이는 선생님 많이 맡아지는 못했지만 채령이는 근데 그 뭐지 모임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은 정보를 분석을 해보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현우기도 그리고 선생님이랑 하면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있었다면 논리적인 사고가 상당히 클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To move beyond the level of average thinking, 평균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즉, 평균 이상의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You must think about thinking이니까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색에 잠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이 뒷부분을 해석을 안 했구나. You must pay attention. 집중해야 돼요. 어디요? How your brain works니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집중해 보고, and you must experiment니까 실험을 해봐야 된대요. With new techniques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시도해 봐야 된다는 거죠. Once you do that, 당신이 일단 그렇게 하면, 그리고 요거 이렇게 밑줄 쳐들고 함축적 내용 파악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즉 사고를 다시 한번 사고해 봄으로써 You will clearly see the value of it. 그 논리적 사고 연습의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답은 3번이었습니다.